윤상선 씨는 자격증만 30개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뭐를 30개를 가지고 계세요? 궁금하시죠? 예. 어떤 자격증을 이렇게 갖고 계세요? 댄스 스포츠를 예. 이제 35년 이상 하고 그리고 예. 이제 꽃꽂이를 해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레크레이션부터 댄스 자격증만 해도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그걸 하다 보니까 뭐 마사지 자격증이라든가 뭐 마케팅 이런 것까지 하고 이제 가수 자격증은 있어요? 네, 가수 자격증도 있어요. 아니, 노래 강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노래 강사 자격증도 있고. 댄스 분야에서도 자격증이 여러 개 있어요? 네, 댄스가 이제 모든 댄스 스포츠가 모던하고 자이브 차차차. 예, 자이브 차차차, 룸바, 삼바. 그거는 이제 모던 저기 그거는, 라틴으로 들어가고 왈츠, 탱고, 킥스텝 이런 게 이제 따로 모던으로 들어가거든요. 그게 이제 자격증이 엄청 보여 줄 수 있나요? 조금만. 역시 그래서 댄스를 하셔서 그런지 몸 스타일도 굉장히 예쁘시고 잠깐만 우리 조영구 씨 앞에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예, 한번 조금만요. 스텝 한 번만 딱. 아 그건 아닌가? 잘한다. Is dressing up to fit them too. Yeah. Am I gonna have a just like we always do? 춤을 추면서 노래할 수 있는 노래 하시죠? 정말죠. 아마추어인데 숨이 차서 됩니까? 보고 싶은 얼굴 같은 거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자, 자격증 30개 지금 강진 씨가 놀라고 있는데 어떻게 30개를 달 수가 있어? 과연 얼마나? 우리 윤상선 님은 판정단 여러분으로부터 몇 개 별을 받는지 보겠습니다. 세 개의 별을 확보했습니다. 제 생각엔 강진 씨는 꼭 눌렀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부탁을 했기 때문에. 자, 강진 씨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아, 모습이 너무 아름다우시고 예쁘세요. 눌렀습니까? 연습 저요? 비밀 아, 눌렀어요. 눌렀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가수 꿈을 지금도 갖고 계신가 봐요. 그런데 이제 합창을 굉장히 오랫동안 네, 하셨대요. 네, 합창만 했어요. 예, 그래서. 네. 지금 노래하시는 스타일이 합창하는 그런 네.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가요를 하려면은 거기에서 좀 탈피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하셔서 가수로 도전하셔도 춤도 잘 추시고 모습도 예쁘시니까 충분히 가수로서도 많은 사랑을 받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얼마 전 실버 아이 TV에서 네. 중년의 품격이라는 프로를 네. 녹화했었는데 나오셨던 분입니다. 예, 오늘이 더 돋보이십니다. 아름다우시고요. 예, 노래 아이같이 아주 잘해주셨어요. 저 윤상선 씨 일단 저 선곡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이렇게 보면 모든 게 다 예뻐 보이네요. 예. 그다음에 또 음정도 비교적 아주 좋았습니다. 거기다 또 예쁜 모습. 이건 좀 그만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자꾸 근데, 이거 아니 그러니까 단점을 좀 얘기해 봐요. 너무 장점이 많으신 분이라. 아니요. 단점을 좀.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춤으로 또 저희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즐거움을 주신 점 너무 고맙습니다. 뭐 강진 씨 얘기는 듣지 마세요. 네. 제 얘기만 아니 아까 노래하시는 도중에 계속 저보고 너무 예쁘다. 그래요, 그랬어요? 예, 현상 오빠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집에 있는 최윤희 씨. 저 결혼했습니다. 최윤희 씨랑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아니 결혼은 뭐요? 집에 있는 최윤희 씨랑 비교할 때. 그런 건 모르지 마세요. 진짜 예뻐요. 네, 예쁘다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과연 우리 윤상선님의 그 연세가 되었을 때 저도 과연 저런 이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까? 안 되지. 오늘 정말 안 되지. 오늘... 근데 너무 너무 예쁘게 소녀답게 이렇게 노래 부르시는 게 너무 예뻤어요. 예. 아이고, 리듬감이 있으셔가지고 뭐 노래는 기본적으로 잘 하시는데 네. 노래보다는 춤을 추실 때 조금 전에 보니까 더 행복해 하시는 모습이 있잖아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춤을 추는 데 있어서 모듬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모든 춤은 그 모듬에 다 속해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게 예. 아니라 댄스 스포츠에 예. 이게 아, 라틴하고 모듬이 논하져 있어요. 아, 나는 저 모듬 하나 시키고 진성이 오랜만에 조크 한번 했는데 아니 저 모듬 하나 시키면 거기에 다 따라 나오는 건지 모듬 모듬 라틴 아메리카 댄스 그래서 예. 자이브 차차차 룸바 삼바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아, 그럼 모듬, 몇 가지를 모듬 알아야 모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듬 다섯 가지 그래서 댄스 스포츠가 열 종목이 이제 댄스 스포츠라고 네. 부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럼 윤상석 씨 다섯 분 중에 누가 댄스 스포츠를 제일 잘할 것 같습니까? 우리 진미령 선생님이 어, 우리 진미령 씨 춤 약간 몸치 아니십니까? 춤춘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진짜 못 추죠. 뒤에선 잘 쳐요. 집에서나 자 우리 윤상석 씨 아 정말 심사평을 지금 들으셨어요. 네, 네. 별이 세 개지만 그래도 우리 윤상석 씨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행복하셨죠? 예, 이거 뭐 제가 1등 하려고 나온 거 아니니까 만족합니다. 네. 제 최선을 다했으니까. 네. 자, 멋진 도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